곳에서 살기 때문에 향도 독특하고 털도 많고 털이 진짜 많네요. 약간 노르스름하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서식해 비린맛이 덜한 섬진강 참깨. 가르마 나 살려라! 신선도 온몸으로 증명하는 참깨는 곧바로 해초자가 돌입하는데 지금 이맘때 참깨가 으뜸인 이유는 바로 산란을 앞뒀기 때문이라고. 그리고 또 하나 참깨탕 맛의 결정타! 우리 하동의 참깨탕에는 이 우거지가 들어가야 맛있고 이 우거지도 직접 밭에서 길려서 정말 맛있습니다. 뭐하고요? 된장 무친 우거지를 넣고? 다음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? 참깨탕 끓일 때는 일산사가 참 중요합니다. 그거 하나 먹고 큰일 난다. 아, 사장님 큰일 내세요? 손질한 참깨에 채소까지 듬뿍. 아니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하는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? 순서가 끓을 때 참깨를 넣어야 확실한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안 넣고 순수대로였습니다. 참깨 본연의 향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인장이 17년간 고집스레 지켜온 마법의 1, 2, 3, 4 법칙 한 뚝배기 하실래예?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에 올랐을 만큼 그 명성 또한 자자하다니 참깨 안 먹고는 못 빼길걸? 황금빛 노란 자태에 등딱지는 자동 반사적으로 긁게 되는 것이 진리? 남편이라고 생각나셨나? 아이고 언니 그만 긁어요. 등딱지 구멍 나겠네. 구멍 좀 나면 어떠냐? 아낌없이 남김없이 야무지게 먹어야지. 요렇게 이걸로 뺏다고 차로 먹어야 돼. 시토산.